1경기를 패배해서 좀 그래도 되게 힘들 수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집중 잘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표현하고 싶고 또 이제 이후의 경기들에 있어서는 좀더 이제 보완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중요한 매치업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승리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플레이오프 때는 조금 더 이제 좋은 경기력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페이퍼 선수 한 말씀. 네, 이번 서머 시즌 좀 길게 보고 있어가지고 네, 좀 이제 어쨌든 플레이오프 진출했다는 게 굉장히 다행인 것 같고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뭐 다음 경기도 있지만 또 이제 플레이오프도 만약에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보완해야 될점 보완하고 조금 더 이제 경기력 끌어올린다 생각으로 네, 지켜봤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뭐 1세트, 2세트, 3세트 이제 뭐 경기 오늘 흐름이랑 보면서 좀 어떤 구도로 나오는 게 좋겠다 생각하면서 조금씩 다 바뀌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또 진영 뭐 블루와 뭐 퍼플 이제 진영에서 차이도 있었고 2세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우선 픽으로 뭐 어떻게 우리가 먼저 좀 조합을 짤 것인지도 생각했었던 것 같고 3세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오늘 흐름 봤을 때좀 어떻게 나오면 좀 어떻게 좀 하자라는 부분으로 좀 수정해서 오늘 같은 결과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지금 이제 오히려 이제 저보다 선수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정말 묵묵하게 열심히 준비 잘해준 선수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네, 이번 시즌 좀 생각보다 좀잘안 풀려가지고 진출이 좀 불확실한 상태에서 빨리 확정을 짓고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이라도 확정 지을 수 있어서 네, 다행인 것 같고 플레이오프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만큼 이번 플레이오프는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일단 뭐 처음에는 좀 되게 좀 이제 열도 나고 좀 힘든 증상들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런 거는 다 괜찮은 것 같고 좀 기침이 아직 좀 남아 있어서 네 그래서 혹시 몰라서 마스크 좀 착용하고 있습니다. 네, 네, 스킨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나중에 한번 써보겠습니다. 일단은 뭐 오늘 반복해서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남은 시간 동안 일단 경기력을 조금 더 이제 끌어올린다 생각하면서 좀 준비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플레이오프 때는 그래도 정규 때보다 저는 되게 좋은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. 저희 팀 전체적으로 이제 플레이오프 때는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 일단 뭐 예상했던 것처럼 저희가 좀 경기력이 빨리 올라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정규 때보다는 확실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좀 정규에서 좋을 때 플레이오프를 간 만큼 자신감이 차 있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충분히 저희가 저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이번에 이제 마지막 경기는 이제 풀업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라운드와는 좀 다르게 꼭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이전과 좀 다르게 이제 마지막으로 풀업 가기 전에 저희 경기력을 좀 보여줄 때라고 생각해서 좀더 이제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정말 선수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제 좀 팬분들,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많은 응원 주시면 저희는 또 좋은 경기력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서머 시즌 정규 경기 한 경기 남았는데 남은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이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